정말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시크로였어요. 되게 쑥스러운데 아무튼 왠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그런 갓세븐과 오늘 엠카운트 안비긴 함께합니다. 반가워요. 인사 하나 둘셋 코미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계신 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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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갓세븐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JBC는 정말 KLC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저 KL 선배님 정말 닮았다고 많이 듣고 아무래도 조금 뭔가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조금 아무래도 저는 이빨 때문에 언짜으세요? 예? 언짜으세요? 아니요 재범 씨가 언짜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미안한 거지? 왜? 모르겠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 근데 또 요즘에 KLC의 얼굴을 정의하는 말이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라고 이제 좀 밀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정의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래? 그럼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정의까지 하고 그래요. 네. 이 말에 대해서 JBC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공감하세요? 네, 저도 공감해요. 네. 아, JBC, 뭐 눈이나 네. 저 코 여기가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네, 좀 많이. 아. 오늘 이목구비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닮아서 조금 느낌이 있나 봐요, 저도. 그러게요. 네, 자세하게는 생각을 해요. 아, 제가 뭔가 아쉬운 점을 약간 보완하면 저 뭔가 의술의 힘을 얻으면 저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본인 JBC는 팀 안에서 리더잖아요, 지금. 네네네. 리더의 뭔가 외모 순위는 이 팀에서 어느 정도 같다? 저. 아, 어떡해. 그래, 그래도 5위 하지 않을까. 그래도 5위. 네. 5위. 와, 그 6위, 7위는 뭐죠? 6위, 7위는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네, 듣지 않겠습니다. 아, 이런 정도 얘기면은 본인이 보통 한 1, 2위 정도를 얘기하면 뭐 어느 정도의 허세와 자신감으로 받아들이겠는데 5위 정도는 진짜 많이 있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진심이었어요. 네, 정확히 두 명이 내 밑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네. 네, 너무 센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뭐. 네, 일단 JBC가 KLC랑 닮았다고 했는데요. 외모뿐만 아니라 노래 컨셉도 좀 통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금 뭔가 밝은, 밝고 굉장히 좀 이 썸 타는 사이의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비슷하죠. 이번에 그 A라는 노래가 또 남녀 썸 타는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사에 오늘부터 1일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 네네네. 제 파트입니다. 아, 밴밴 파트예요. 네. 그러면은 이 케이 씨도 오늘부터 1일이라는 노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각자 이제 노래를 한번 그렇게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그 오늘부터 1일의 부분을 밴밴 씨가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뭔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일일 해. 네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 시간 아까워 차 어떡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도망 다닐래. 되게 오글거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엄청 저희 피디님께서 작사 작곡 썼던 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그분께서는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사를 쏟아내시는 거고요. 케이 씨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잠깐만. 그 파트를 딱 하려니까 하나 둘 셋 네 남자가 안 보이니 우리 오늘부터 이래 이런 겁니다. 상큼하다. 아이고 약간 이게 아이고. 같은 말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달라요? 뭐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상큼하고 뭔가 이렇게 박력 있고 더 설레는 쪽은 됐어요. 뭐 이렇게 같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세븐이 오글거림은 뭐 제가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왜요? 티저 안 봤어요? 봤죠. 아니요. 정말 보셨어요? 정말 보셨어요? 저는 가세븐을 그 나왔다. 나 좋아하지?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다들 손발 일단 피고 죄송합니다. 저 궁금한 게
멤버분들이 이제 저 연기를 할 때요 맞은편에 누가 있었을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카메라 감독님 네. 남자분께서 이렇게 다 여기서 딱 찍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설레게 해야 돼요. 아 남자 카메라 감독님께서 네. 와 그런데 아 들고 계셨는데 웃긴 게 네.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무슨 쓰다듬는 동작이 있거나 아니면 네. 여자가 이렇게 수줍어하게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카메라로 그걸 똑같이 이렇게 아 그 시선 처리를 네, 시선 처리 해주고 그렇구나. 그 카메라 감독님은 정말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 그 순간을 네, 알았을까. 그렇죠. 굉장히 오글거렸죠. 어 굉장한데요. 근데 뭔가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일상이 저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우 설마 아, 절대 절대 어, 절대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천천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말이죠 M카운트다운 비긴즈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소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갓세븐이 등장을 하자마자 문자가 또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정말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2176님 오늘 갓세븐 나온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아하. 오늘도 여전히 멋있고 예뻐요. 아, 그래요. 방금 티저의 모습 굉장히 예뻤죠. 아, 감사합니다. 네, 7254님. 이거 보고 있으니까 엠카 본방도 짱! 기대됨. 갓세븐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지금 하트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하트는 또 만드는 것도 달라요. 뭐 그래요? 네. 뭐 있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는 저희의 또 특유의 하트가 있어요. 어, 뭔데요? 다 같이 할까? 뭔가 이렇게 되게 네, 안무처럼 기합을 누르면서 하트를 네. 그렇군요. 기합 파트입니다. 자 네. 생방송 엠카운트다운 비긴즈와 함께 하시면서 갓세븐에게 궁금한 점 또 시청 소감 등을 함께 유료 문자 샵 7030으로 네. 남겨주세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웃도어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박캉스 필수품인 선크림과 워시키트 30개 그리고 갓세븐의 사인 CD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놓치지 네. 마시기 바라겠어요. 네. 자 갓세븐과 저랑요 그 뭔가 그 설렘을 담고 있는 네. 그 2014년의 대세인 썸을 뭔가 중심으로 한 그런 노래들인데 네. 같은 오글거리는 컨셉이라고 해도 아,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아, 노래가 참 옆집 오빠 같고 편안하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갓세븐은 네. 요새 남친들로 불리고 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차일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무대에서 굉장히 귀여운 척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아 진짜로? 네, 온갖 내 30년간의 귀여움을 제가 선배님 무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부드럽고 네. 진짜 막 이렇게 챙겨줄 것 같은 네. 오빠처럼 이렇게 무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막 완전히 옆에 있는 애기 동생들이잖아요. 장난꾸러기처럼. 아, 장난꾸러기처럼. 아까 그 티셔츠처럼?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렇군요. 또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이 영상 보면 아마 감이 확 오실 텐데 신남친돌 갓세븐이 가진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갓세븐의 모든 것 바로 확인하시죠.